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다리가 자주 붓기 때문에 집에서 수시로 마사지를 해준다는데요. 우리 몸에서 필요없는 물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피부의 각질 또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경연 씨에겐 큰 고민거리. 이때 다리에 무언가를 골고루 발라주는데 뭐죠? 뭘 바른 거죠? 아, 다리가 너무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생겨서 보습제 바르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될까요? 각질 제거는 피부 표면에서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저하된 신장 기능으로 인해서 노폐물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몸속에 쌓인 독소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 각질이 더 생기기 쉬운데요. 장기간 각질 제거를 하지 않을 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조함을 막기에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였네요. 어느덧 점심시간. 경현 씨가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어머, 어우, 맛있는 불고기네요. 맛있겠네요. 요리는 아버님이 안 도와주세요? 남편은 요리는 아주 잘 못하기도 하지만 하더라도 아주 맛은 없어요. 잘하시는 거 도와주시면 되죠. 제가 그래도 서서 일할 수 있는 한 다리가 좀 붙더라도 해주고 싶어요. 쉽게 붙는 다리 때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지만 그러니까 이게 남편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차려주고 싶어 직접 식사를 준비한다는 경현 씨.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어머니 어디 좀 불편하세요? 제가 서서 좀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다리가 많이 붓고 아파서 자주 이렇게 앉았다 주물렀다 일합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한참 주물러준 다음에야 다시 식사 준비 재개. 쉬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팬을 하나 더 꺼내어 덜어내더니 한쪽에만 간장을 넣고 간을 합니다. 어머니 왜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요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투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저염식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좀 귀찮더라도 남편은 아직까지 정상인 때문에 간을 좀 다르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정성일 텐데요.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한상 차려지고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부부. 그런데 경현 씨는 음식을 깨작깨작 먹더니 급기야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네요. 식사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드시지도 않았어요. 추석 중에는 서량으로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저염식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드시면 이따 배고프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식사 후 약을 챙겨 먹을 시간. 그런데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마음껏 못 드시는 거예요. 드실 때 물을 이렇게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물을 작게 먹어야 내일 아침에 병 가면 투석할 때 조금 편해요. 소금, 나트륨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배출을 못 하는 거예요, 몸에서. 내일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더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섭취를 최소화하시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얼음 하나 먹죠. 든든히 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온 부부. 모처럼 병원에 가지 않는 날 집에서 쉴 법도 하건만 어디 가시는 거죠? 저는 투숙 없는 날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남편이랑 항상 운동하러 오고 있습니다. 다리가 늘 부어서 한 발 뗄 때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각오로 운동을 한답니다. 좋죠. 한참을 걷더니 잠시 휴식을 취하는 부부. 힘들지 않아? 그만 걸을까? 아니야, 투숙 없는 날은 그래도 만보 채워보지. 그 힘들어서 안 될 텐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무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걸어봅시다. 만보까지. 네, 역시 같이 하면 좋아요. 운동을 더 해야 체력도 쑥 올라갈 것 같기에 힘들어도 더 걷겠다는 욕심을 내보는데요. 그 결과 만보가 넘었네요. 야와. 투숙 받으려면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꼭 참고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열쇠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강도로 1시간 이상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중강도로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만성 신부전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신부전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갑작스럽게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운동 강도를 늘려가고 운동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근육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이 만성 신부전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